네, 안녕하세요. 오저씨 여러분, 네, 오저씨입니다. 지금 제가 가는 거리는 바로 거리가 아니죠. 제가 가는 카페가 있는데 일단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페 이름은 바리스타트 커피라는 카페인데요. 거기 가서 일단은 커피를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자, 이제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리스타트라는 이제 카페고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인테리어 보면 되게 깔끔한 느낌. 깔끔한 느낌이라고 할까나. 근데 사람이 많이 없네요.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제 커피를 마시긴 했는데 뭔가 우유 선택도 이제 없어졌고 그냥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라떼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현재 아토 라떼 마신 표지판을 보시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단은 추천을 해달라 했어요. 어떤 라떼가 좋은지. 그리고 산미가 있는 걸 추천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트라는 이제 그 라떼를 이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뭐는 산미는 있어요. 산미인데 좀 바디감이 너무 좀 살짝 가볍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살짝 바디감이 좀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있는 것도 근데 너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적당하게 있는 거면 좀 좋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산미는 조금 적당하게 있는데 바디감이 없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 와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되시면 한 번쯤은 드셔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봬요. 오빠.